일곱 번째 주제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쿼드라틱 포뮬러를 좀더 한번 살펴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있죠. 484번 예입니다. 가로가 그러니까 length of a rectangle is three more than the width. 즉, width가 x면은 length는 x 더하기 3이 되겠죠. If the area is 40 square inches, what are the dimensions? 그럼 면적이 40 square inch라고 한다면은 40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40이라고 한다면은 dimension은 어떻게 되느냐? x가 뭐냐는 거죠. 그럼 x 곱하기 x 더하기 3은 40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는 40이란 말이고, 양변에 40을 빼고 이것을 이제 팩터 하면은 팩터를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x는 5 또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8은 될 수가 없죠. 길이가 마이너스 길이는 없잖아요. 따라서 5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width가 5가 되고 그리고 length는 8이 되겠죠. 다음 예를 또 한번 볼까요? 어떤 스퀘어는 렉탱글 중에서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것을 말하죠, 그죠?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각 변이 만약 6만큼 증가한다면 그 면적은 16배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리지널 스퀘어의 사이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x 스퀘어인데 이걸 x 플러스 6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16배, x 제곱의 16배가 된단 말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거 말씀드리죠. 밑에 것만 x 더하기 6의 스퀘어가 16x 제곱이죠. 이걸 풀어주면은 쭉 풀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딱 봐도 뭔가 복잡하잖아요. 이거 풀려 그러면은 그냥 각각 가볍게 팩터링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냥 공식을 집어넣습니다. 쿼드라틱 포뮬러를 써서 이렇게 x는 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라는 거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The length of a rectangle is 4 feet greater than the width. feet란 말은 그냥 뭐 길이의 단위입니다. 1m보다 좀 작죠. 60몇 cm일 거예요. 이번에는 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냥 렉탱글이에요. 길이가 너비보다 4만큼 더 크다. 그럼 x 곱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x는 x 더하기 4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3만큼 증가시킨다면 x 더하기 3이 되고 얘는 x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럴 때는 면적이 33만큼 더 증가한다. 스퀘어 피트가 면적이 되죠. 그러니까 33만큼 더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풀수 있겠죠. 위에 거는 생각할 것 없이. 그럼 x 더하기 3과 x 더하기 7을 곱했을 때 여기에다가 33을 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쭉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은 이것만 넣으면은 문제는 뭐 거의 해결된 게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이걸 읽고 여기서 이 문장으로부터 이러한 수학식이 도출될 수 있으면은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수학 공식으로 바꾸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죠? 그 쭉쭉 이제 정리해 나가면은 x는 2가 딱 나오죠. 하나가 2가 되면은 얘는 6이 되겠죠. 다음 얘도 사각형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면적이 168평방센티미터이고 페리미터이 52cm다. 그러면은 이 레트앵글의 xy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x 곱하기 y는 168이고 x 더하기 y, x가 두 개죠. 2x 더하기 2y가 5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두 개의 식이 나왔으니까 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넣으면 끼워 넣으면 바로 풀 수가 있죠. 쭉 풀어서 끼워 넣고 어쩌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미지수의 숫자와 그 미지수와 관련된 식의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x, y 두 개고 그리고 이 미지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풀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했나요? y 이퀄은 뭐 혹은 x 이퀄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x나 y 자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어서 변수 하나에 식 하나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변수의 값을 안 다음에 하나의 변수 값이 밝혀지게 되면 나머지 변수도 끼워 넣어서 다시 밝히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거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결국 영어를 보고 읽고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거죠.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되면 다 된 거죠. 한글이라 하더라도 다른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글로 적혀있다 하더라도 한글을 읽고 그 한글 문장을 수학 공식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이번에 보니까 그림이 8 곱하기 12이에요. 8 곱하기 12인데 있는데 인치란 말입니다. 인치 역시도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림이 그렇고 그리고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는데 uniform width around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그냥 이 선, 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둘레로 해서 두께가 일정한 프레임을 가진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8 곱하기 10이고 그리고 프레임이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프레임이 굉장히 크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진 않고 사실은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이 그림과 프레임 가장자리 간의 간격, 이 간격이 윗면이나 동쪽면, 서쪽면, 아래쪽면이 다 일정하다는 거죠. 두께가 일정하게 쭉 이렇게 프레임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has a frame of uniform width around it 되겠죠. 그걸 둘레에 일정한 너비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의 면적이 그림의 면적하고 같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죠. 이 프레임이 면적이 그림의 면적과 같다. 둘러싸고 있는 이 프레임의 면적과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각형이 좀 크게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는데 어쨌거나 뭐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봅시다. 프레임의 면적과 그림의 면적이 같다는 것은 일단 프레임이 이 두께가 X라고 가정을 합시다. 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프레임의 이 length는 12 더하기 2X가 될 거고 너비는 8 더하기 2X가 되겠죠. 위에 X, 밑에 X, 옆에 좌우 두 개의 X에서 2X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2 더하기 2X에다가 8 더하기 2X를 곱한 값은 결국은 8 곱하기 12 한 이 안에 있는 그림 값의 두 배가 되겠죠. 왜냐니까 프레임 면적과 그림 면적이 같으니까. 프레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빼고 있는 테두리만의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8 곱하기 12는 96이고 이걸 두 배로 하면 192가 되죠. 따라서 12 더하기 2x 곱하기 8 더하기 2x는 192가 됩니다. 요게 도출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요 식이 딱 나와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해나가면 되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데 밭에 400 rad plus 200 by 200 rad. ra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묘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수수라고 생각하죠. 옥수수가 400줄 그리고 이쪽으로는 200줄 합해서 8만
8만 라드의 옥수수가 쭉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로로는 400개가 이렇게 당당당당당당 쭉 일직선 섞여 있고 세로로 보면은 200개가 이렇게 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옥수수가 8만 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스파이럴 패턴, 뱅글뱅글 돈단 말이죠. 뱅글뱅글 돌면서 옥수수를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뱅 하면서 옥수수를 잘라내는 거예요. 한 줄 잘라내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또 한 줄 잘라내고 또 이 오른쪽으로 와서 잘라내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안 밑으로 안으로 점점 들어서 다 잘라내는 거겠죠. 외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일을 했더니 72%가 남았더라. 아직까지 안 잘린 게. 근데 28%를 잘랐단 말이겠죠. 그러면은 외부로 해서 이미 잘라낸 링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잘라서 내볼까. 한 줄 자르고 이렇게 한 줄씩 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위면에서 또 한 줄 자르고 이제 두 번째 줄 자르는 거죠. 옆으로도 두 번째 줄 자르고 밑에서도 두 번째 줄 자르고 또 오른쪽 편에 두 번째 줄 자르고 이렇게 하면 두 줄을 다 잘라낸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자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바깥 사각형과 안쪽 사각형 사이의 면적을 우리가 잘라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안에 있는 사각형의 그림이 훨씬 커야 되겠죠. 지금 이 내용으로 보자면은. 뭐 그래도 어쨌거나 이해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잘라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면적은 잘라낸 것이 요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은 요 면적과 요 길이와 여기 이 길이 와 여기 이 길이와 여기 이 길이는 다 똑같아야 돼요.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은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넓게 나타나 있는데 그건 그림이 좀 잘못된 거고 사실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줄씩 계속 잘라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각형의 폭은 어떻게 되나요? 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한쪽 면은 한 변은 400 곱하기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는 200-2x가 되겠죠. 400-2x와 200-2x를 곱한 것은 200 곱하기 400 한 것에 72%니까 0.72를 곱한 값과 같게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는 거의 뭐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영어 시험 같은데 보면은 자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죠? 8만입니다. 거기다 0.72를 곱했으니까 57,6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곱한 이 면적, 이 사각형의 면적은 57,600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면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 내용을 읽고 이렇게 수학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는 사실 90%까지는 끝난 거죠. 나머지 10%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써서 쭉쭉쭉쭉 해놓으면 됩니다. X는 280 아니면 20이 되는데 280은 될 수가 없죠. 왜냐니까 이 전체 폭 자체가 200밖에 안 되는데 280x가 200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80은 아니고 따라서 200밖에 안 되는 거죠.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쭉 잘라 나갔으면 20줄을 위에 20줄 옆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20줄 왼 밑으로 봐도 20줄 그리고 왼쪽을 봐도 20줄만큼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사각형만큼 된 거죠. 사각형 그림을 그리자면 모서리가 아마 여기 되겠군요. 왜냐면 이게 200이니까 10분의 1 수준이니까 이 정도 잘랐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너무 작게 그렸죠. 헷갈리게 돼 있네. 사각형이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1번부터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 문장들을 읽고 이 문장들 하나하나를 수학식 하나로 포뮬러 하나로 딱 짤막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문제는 뭐 다 해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